나라의 좋은 관습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 돌을 맞으면 온 가족들이 모여서 그를 축복하고 그리고 아이 앞에다가 실과 연필과 돈을 놓고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장래를 내다보고 복을 빌지요. 실을 잡으면 실처럼 오래 살 것이고 연필을 잡으면 훌륭한 학자가 될 것이고 돈을 잡으면 재벌이 될 것이라고 기뻐합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세계를 다 잡으라고. 제게 좀 마음 아픈 기억이 있어요. 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도 어렸을 때 제게 돈 있든 없든을 막론하고 풍성하게 주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IMF 때는 싼 청바지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돈이 좀 생겨서 대형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고르라고 운동장같이 넓은 장난감 가게에 두었는데 도저히 물건을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들었다 놓았다 놓았다 들었다. 결국 저한테 혼만 나고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몸에 젖은 전략정신을 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또 부모된 제 마음에 너무나 전략전략하다 보니까 돈 액수의 효과를 계산한다라고 선택을 하지 못하는 점이 내가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장난감 하나를 사도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이 선택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가 결정납니다. 시시한 장난감부터 옷, 친구, 또한 학교, 가구, 자동차, 주거지, 직장, 교회, 또한 중요한 배우자까지도 내가 선택해야만 합니다. 아침마다 어떤 옷을 입을까? 그리고 늘 아침마다 여보 어떤 넥타이를 차지? 그리고 한 번씩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점심은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하며 출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생사를 결정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경미한 선택들이죠. 그렇지만은 직업이나 결혼이나 특별히 교회나 신앙의 선택은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마 기억할 거예요. 네 뭐 TV 회사에서 했던 선전인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라는 말을 다 기억합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고 잘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긴 합니다. 한 번의 선택에 10년의 행복이 또는 20년 30년의 행복이 반대로 10년 20년 30년 아니 일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영생과 영멸을 결정하기도 하니까요. 저는 배우자나 그때 잘못된 걸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생을 하는 분들을 종종 많이 보고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미국 유로 마드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대생이었고요. 미모가 특출해서 미인대회에 가서 다 등수에 들 정도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그런 인기 있는 여학생이었어요. 아 그런데 어떤 남자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당시 그 남자는 호텔 옆 구석진 작은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가진 것도 없고 대학도 졸업 못한 외모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면 다 이해가 돼요. 외모도 말라 보잘것없는 남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당신 같은 남자가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느냐고 말입니다. 되짜마든 이 남자는 40세가 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거부가 된 다름 아닌 컴퓨터의 황제 빌 게이츠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로 마디에라는 여자는 어느 요트 업자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후에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녀가 만일 그때 이 빌 게이츠를 선택을 했더라면 그는 세계 최고의 갑부의 부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결정을 하나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더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는가? 우리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때로는 선택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누가 내 대신 다 결정해 줬으면 참 좋겠어요. 제처는요 음식점에 가면 뭘 먹을지 빨리 결정은 안 해서 상당히 저하고 밥 오도하기 전에 싸운 일이 여러 번 있어요. 어느 때는 차라리 나를 로봇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차라리 자유를 주지 말지 저 에덴 동산의 선악관을 왜 만들었느냐고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이 말을 듣지 못하는 성도가 없을 겁니다. 아예 하나님은 우리로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버리지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라고 묻는 질문도 다 하고 또 쉽게 듣는 말입니다. 이 말도 죄가 미워서 죄를 짓지 않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는요 아예 죄를 안 짓는 줄로 착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내 속에 죄성이 그렇게 깊은 줄을 몰랐어요. 죄가 미워서, 죄가 싫어서, 그래서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만일 이것이 죄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라면, 만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거나 그리고 자유의지를 좁게 제한했더라면 왜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었냐고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선택이란 무엇이나 다 힘들어요. 그 선택에는 항상 시행착오가 뒤따르고 이상하게 택한 것보다 택하지 않은 것에 미련이 가고 가지 않은 길은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해서 자꾸 후회를 하거든요. 그러나 어떤 것은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꿀 수 없고 바꿔서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언젠가 TV에서 봤는데요 음식점에 가니까 메뉴 이름이 뭐가 있는 것만 아무거나 라는 음식 메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서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모두 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아예 음식 이름을 메뉴를 아무거나로 했대. 미국 식당에 가서 음식을 제대로 시켜 먹을 수 있으면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0번에서 20번 정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음식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고기는 무슨 고기를 먹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리 정도를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잘 익혀야 할지 가운 중간 정도 익혀야 될지, 소고기 경우에 살짝 익혀서 속에는 피가 보일 정도로 익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달걀 하나를 주물해도 스크램블로 먹어야 되는지 가운데는 익히지 않고 겉만 살짝 익히는 오버 이지로 해야 하는지, 밑만 익히고 위는 안 익히는 선사이드 업으로 해야 하는지, 샐러드를 선택할 때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더 복잡한 게 뭔지 아세요? 드레싱이 훨씬 더 복잡해. 무슨 드레싱을 쳐 잡수셔야 하는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식당에 가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요 주문하는 시간이 먹는 시간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 하도 빨리 쳐잡수시니까. 선택의 어려움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선택을 하는가? 대개 세 가지로 선택을 하지요. 제일 첫째는 끌리는 것을 택해요. 끌리는 것을.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끌려서 그냥 본성적으로 택해요. 그래도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음식이야 그렇게 선택을 해서 먹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직업이나 결혼은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결혼처럼 이성적으로 따져야 할 것이 없지만 결혼처럼 마음이 끌려야 하는 것도 없지 않나요? 요즘 애들 말로 소위 필이 꽂혀야 결혼을 하더구만. 자동차를 선택할 때는 그 성능과 기계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세상에 자동차를 색깔 보고 운전대를 보고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첫 번째 차를 꼭 그렇게 결정한 것 같더라고. 마음이 끌려서, 마음이 통해서 좋아서 결정하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외할머니를 통해서 온 옷으로 추정합니다. 아마 구호품이 아니었나 싶어요. 전혀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앞에는 이렇게 조끼 모양으로 털이, 까만 털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날 무지무지하게 추운 날이었나 봐요. 밖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는 온도를 추정하니까 나보고 그 옷을 입고 가라고 윽박지르기 시작을 하고, 나는 그걸 입고 가면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될까 봐서 창피해서 그래서 싸움을 벌렸는데 어머니도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화가 나서 그냥 다른 옷도 적당히 입고 뒤쳐서 학교로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추워서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후에 보니까 그 옷은 참 따뜻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집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오히려 부러워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후회스럽습니다. 그날 추워서 후회스러운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조롱을 받았더라도 어머니가 선택해 준 것을 순종하는 자녀가 못 된 것이 제 마음에 아파요. 그리고 그 옷이 지금도 눈앞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옷 하나도 감각적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죠. 이성적으로 그리고 부모의 차원에서 선택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다 뭘 선택합니까? 좋은 것 선택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선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다고 여기는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 잘 모르거든. 여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되거든. 사람마다 무엇이 더 좋은가, 무엇이 옳고 유익한가를 따져보고 결정하는데, 그럴 때 바른 가치관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옳은 것, 좋은 것인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훗날에 보니까 그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낮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높은 가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천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상한 가치를 절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낮은 사람이 믿음 높은 선택을 결코 못하는 겁니다. 다시 결혼으로 한번 돌아가서 결혼의 선택을 볼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 자식이 아무리 부모 마음에 안 드는, 물론 부모의 결정이 다 오는 건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가져. 그래서 부모의 결정도 오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녀가 이미 결정하고 온 결혼을 부모가 반대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너무 깊은 상처를 입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등지고 사는 경우도 심지어 제가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자녀가 결정을 하고 왔을 때 어쩌고 저쩌고 된다 안 된다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이미 그 자녀가 자랄 때부터 높은 가치와 결혼에 대한 바른 결혼관을 가지도록 심어준 그런 자녀는 오히려 결혼을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부모하고 협상하고 부모의 말을 더 참조해서 들을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자라고 자기의 결혼을 해서 스스로 기도하는 자녀로 만들었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꼭 그냥 흰 자동차를 꼭 타야 한다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말을 해. 제 처하고 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고, 또 그분은 상도동에서 있을 때 그 1층에 사시더라고. 가보니까 목사는 1층에 살아야 한다고,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급한 일이 생기면 빨리 뛰어가야 한다고. 이야, 아파트 층수를 결정할 때도 저렇게 믿음으로 결정을 하는구나. 나는 그때 그분의 가치관이 맞다는 생각보다는 인간은 작은 일에도 가치를 부여하는 습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훗날에 제가 놀라운 것은 그 다음번에 그 목사님이 산 자동차는 흰색이 아니라 까만색이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산 아파트는 초고층 높은 아파트에 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엘리베이터 한번 고장나 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물며 교회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감각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직업도 잘 선택해야 돼요. 한번 갔다가요 다시 뒤돌아서 나올 때쯤 40대 50대 뒤돌아 나오기 상당히 어렵다고. 고상한 가치, 믿음의 가치 가져야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겠소.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단에 의해서 선택을 해. 결단을 해야만 선택이 가능한 게 아주 많아요.
오라도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에 필요한 결단을 바로 못하면 바른 선택을 못하게 된다 그 말이. 무엇이든지 옳은지 잘 알아도 그것을 선택하는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효도를 몰라서 효를 못하는 사람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효는 옳다는 생각은 불효자도 다 아는데 바른 결단을 잘 못해서 그래. 사랑이 좋은 줄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결단이 안 돼서 그럽니다. 충성이 좋은지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옳고 좋은지 몰라서 안 되느냐? 아닙니다. 거기가 다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안 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 술 때문에 불행하게 살았어. 맑은 정신에 맑은 아버지 모습을 들은 본 일이 없고 맑은 아버지 목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맏아들은 그게 지긋지긋해서 아예 그냥 술과 담을 쌓고 살았어요. 아, 근데 둘째 아들은 가보니까 아버지처럼 똑같은 술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전문가가 왜 술을 그렇게 마십니까? 아버지를 보고도 술이 나쁘다는 걸 몰랐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술 중독자가 됐나요? 술이 맛있었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만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술 먹는 게 안 좋다는 걸 몰라서 술중독자가 된 게 아닙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한번 지금도 선택해야 될 게 많고요, 또 앞으로도 해야 될 게 있고요, 과거의 선택을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라도 바른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도 신앙도 다 선택이니까. 첫째, 바람직한 선택은 그럼 어떤 선택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텐데, 첫째는 더 가치 있는 걸 선택해야지. 더 가치 있는 것을, 예? 이왕이면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걸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걸 알아야지. 아프리카에 처음에 갔었을 때 그 천연 진주 목걸이들을 걸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비싼지를 모르니까 사탕봉지 하나만 줘도 다 주더래. 어? 왜? 가치를 모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고려자기로 추정되는 그릇을 발길로 차고 놀았다고 했죠. 나는 이래봬도 고려자기를 발길로 차고 논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애석한 것은 박스로 일본 돈이 몇 박스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 근데 이걸 잘 보관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한 거야. 그걸 전부 불쏘시개로 썼다고. 저 아까워하는 눈빛들이 그냥 나보다 더 아깝소?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요 경제적 가치를 구별하는 것도 때때로 어려워요. 정말 이게 가치 있는 것인가, 비싼 것인가, 비싼 것을 비싸게 산 것인가, 싼 것을 비싸게 산 것인가 잘 모르는데, 그보다 정신적 가치 그리고 영적 가치, 그보다는 이것들이 함께 얽혀 있을 때 가치 비교가 가장 어려워요. 그냥 값이 매겨졌으면 쉬워. 10원짜리보다는 100원짜리가 좋고 100원짜리보다 10만원짜리가 좋으니까 그때는 쉽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 정신적 가치를 비교하는 건 그리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영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비교할 때 어렵고, 이것들이 서로 얽혀 있을 때, 드러나게 선명하게 선과 악이 드러나 있을 때는 그래도 가치 비교는 쉬워요. 그런데 다 선인데 그 중에 어떤 선을 택해야 하느냐, 이때가 어려워. 오늘 본문이 그런 거거든요. 저는 참 어렸을 때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이 본문에요. 이미 답은 예수님이 내린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니 마르다도 그럼 앉아서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밑에 앉아가지고 턱 꼬이고 앉아 설교나 듣고 앉았으면 그날 어떻게 된 거야? 가끔요 교회에서 실제로 그래. 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는 마르다 안 할래요, 그런 농담 한다니까? 그러면 마르다 없으면 마리아는 설교 못 듣잖아.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야 되거든. 마리아를 보내서 가서 마르다를 도와라. 아니면은, 야, 너 가서 마르다하고 같이 식사해서 우리 함께 먹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함께 내가, 설교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야 옳거든요. 아니, 그런데 세상에 수고하는 마르다는 오히려 책망을 듣는 것 같고,
말이 아는 높임을 받았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다시 보지요. 41절 42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마르다는 밥 하나 예수님 잘 대접하려고 염려하는데 그걸 많은 염려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리아는 한 가지를 택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많은 염려를 하고 마리아는 하나를 염려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요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육적 성도일수록 많이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항상 많은 염려를 수반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건 하나거든. 우리가요 뭐든지 말씀을 통해서 가치를 비교하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면 그게 최선이에요. 벌써 기도 안 하면서 뭐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 자기가 잘못된 판단을 안 하고 오히려 판단을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도저히 평가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진짜 저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지 모르는 영어를 조금밖에 못하는 사람도 자기 수준에서 영어를 잘하니 못하니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요. 두 번째, 멀리 보고 선택을 해야 돼요. 멀리 보고. 소인배일수록 언제나 근시한 적이요. 가깝게 봐요. 그들에게는 멀리 볼 눈이 없어요. 대인일수록 멀리 봐요. 국가의 지도자가 미래를 볼 수 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 미래 못 봅니다. 정말로 제가 서탑에 갔을 때 중국에 얼마나 도로가 좁은지 압니까? 말도 못해. 근데 언젠가 이 도로가 좁다는 생각을 그들은 꿈에도 못합니다. 왜? 자동차가 그렇게 많아진다는 생각도 못해. 지금 가보니까 우리 한국보다 더 복잡해. 그만큼 미래를 보기가 어려워요.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저렇게 잘 뚫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고속도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미래를 내다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IT 산업이 발전하고 이렇게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도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과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니까 역사의식이 있는 목사, 역사의식이 있는 지도자, 미래를 보는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들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당장 눈앞에 이익을 보고 망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여러 명이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대표적인 사람 아닐까요? 눈앞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소돔의 푸른 풀밭만 그는 보였어요. 영적 눈으로 그 도시 되었으면 타락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볼 눈이 전혀 없었어요. 거기다가 자기 가족들을 바르게 판단할 판단 능력이 없었어요. 그 집 두 딸은 형편없는 사람. 동물적 사랑에 취해서 내 자녀의 영적 상태를 몰라. 그냥 아브라함이 말이 끝나니까 입이 찢어지게 기쁘게 소돔으로 갔습니다. 결국 그는 돈도 다 잃었습니다. 마누라는 소금 기둥이 되어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조상의 시조가 되고 말았어요. 한 번의 선택이 온 집안을 다 망하게 했습니다. 제가 후배들이나 또 그리고 제 인생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로 자주 말하는 게 뭐예요? 소탐 대실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작은 거 얻으려고 큰 것을 다 잃어버려 당장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큰 복을 잃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요. 작은 돈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쳐버리는 사람도 수도 없이 봐. 작은 거 지키려다 큰 것 잃는 미련한 사람.
지금 좀 참았으면 훗날에 백배 천배의 복을 받았을 텐데 참지 못해요. 당장의 기분 때문에 그 일을 그르치는 사람, 몇 푼의 돈 때문에 평화를 깨는 사람, 몇 푼의 돈 때문에 신앙을 형편없이 내던지는 사람, 값싼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가정도 깨고 부부관계도 깨고 하나님의 교회까지 돌을 던지는 미련한 사람, 다 소탐대실한 사람. 세 번째, 불의한 이익보다 의로운 고난을 택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선택은 언제 나타나느냐? 가치가 서로 내 이익과 내 이익이 상반될 때, 그리고 고난이 나타날 때 결정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유익한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적어도 선택의 순간에만은 없습니다. 의로운 고난을 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훗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해 하는 순간에는 없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저가 없는 걸 잘 알았잖아요. 자기가 놓을 권세가 있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확인시켜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어서 사도신경에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빌라도가 그를 죽였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걸 택해야 돼요. 하나님 앞. 욥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인이었다면 그런 미련한 선택을 하지는 않았겠죠. 여러분이 룻이었다면 남편 없는 호렘이 그것도 이방 여자로 나오미를 섬기려고 가는 룻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이 룻이라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동생이 언니가 그랬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룻은 훌륭한 선택을 해서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셨소. 여러분, 기도도 선택인데 솔로몬은 얼마나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까? 불을 구했으면 불을 주었을 것이고 술을 구했으면 술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함께 부도 수도 주셨는데 지금까지 예수 믿는 동안에 이런 선택해 보셨나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계획이란 책이 있는데 훌륭한 말이 있어요. 선택할 때 최선이 아닌 그저 좋은 것, 흔히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면 죄로 물드는 것을 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할 때마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유익을 위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최선의 것인가라고 질문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믿습니까? 믿기 바랍니다. 이런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고 이런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이고 이런 선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택합시다. 내 영광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봅시다. 지금 당장의 이익을 보고 결정하지 말고 멀리 보고 결정하는 복된 지혜로운 성도 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좁게 보는 사람은 절대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면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면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따르느냐? 책임이 따르고 그리고 복과 화도 따라요. 어쩌면 인생에서 신앙에서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도 선택이고 믿음도 선택이고 순종도 선택이고 기도도 따지고 보면 선택입니다. 무엇을 먼저 구할지 선택을 해야 돼. 어떤 애가 자전거를 달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거든. 그래서 자전거를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더니 기도 응답이 됐더래.
자동 도둑질 할 수 있지. 그리고 용서 받으려면 용서 못 받아 또 용서 받으니까 재밌죠. 기도도 선택입니다. 결혼도 내가 선택했으면 책임을 지고 살아야지요. 부모를 통해 결정했어도 내 책임 속에 결정한 것을 알고 살아야 돼. 대부분 부모가 결정해 주는 데 살면 그 다음에 원망을 더해요. 직장도 내가 선택을 했으면 원망하지 말아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피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자유를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이 주어진 삶에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그는 꼭두각시나 로봇에 불과하는데 여러분 로봇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로봇에게는 아무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선택이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특권 선물 중에 특권과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는 특권이지만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싶었는데 강제로 저것을 선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맹큐라는 사람이 쓴 맹큐의 경제학이 있는데 경제학의 10대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냥 사라지니까 살고 그냥 인간의 타락한 심성을 따라서 그냥 가만히 그렇게 선택하고 살면 절대로 훌륭한 선택을 못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바른 선택 한번 해보시지 않겠나요? 복과 저주도 전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과 바알도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천국과 지옥도 선택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을 말했는데 잊어버려서 몰랐나요? 아니요. 뱀이 물을 때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말해서 야야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말했어. 그런데 그 말씀을 저버리고 반대로 선악과를 먹고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았나요?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복과 저주를 누가 결정하나요? 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생명과 죽음도 내가 선택합니다. 충성과 게으름도 내가 선택합니다. 영생인 천국과 영멸인 지옥도 내가 선택합니다. 우상과 하나님도 내가 선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고 말하나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믿는다고 하는데 산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마리아처럼 가장 좋은 걸 택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성별이나 얼굴이나 유전인재나 부모나 나라나 달란트 이것들은 다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해야 될 걸 잘 선택한 사람은 주어진 것이 남보다 100분의 1밖에 안 되고 1000분의 1밖에 안 돼도 어떻게 돼요? 그걸 감사해요. 생각해 봐요. 남보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이만큼 성공하면 나중에는 뭐라고 이제 오히려 자랑하더라고. 나는 이런 환경에서도 성공했다고. 나는 IQ가 70, 80밖에 안 되는데도 난 이렇게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 하나 있어. 자기는 닭을 보면 닭대가리나 자기나 똑같다고 그래. 그러면서 자랑해. 왜? 자기가 노력하고 성공해서 성공하니까 자랑하더라고. 여러분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이기고 나면 그런 원수가 있는 걸 자랑해요. 나는 왜 어쩌다가 저런 원수를 줬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못 살고 섭섭함이 많아요. 잘 살고 사람이 못 살고 섭섭하지 않고 잘 살고 교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보면 불공평하냐 공평하냐. 얼마 전에 지점장이 와서 그러더라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그래요. 그래요. 내가 봐도 불공평해요. 어디도 공평하지 않아. 뭐 부모가 공평합니까? 안 공평해요. 자식 뭐 열 손가락 물어서 다 아프다고 그러지만 다 공평하게 대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공평합니까? 안 공평해요. 목사가 공평합니까? 내가 봐도 안 공평해. 이 세상에 나처럼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세상이 공평해지는지 압니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보면 공평해져요.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직 지금 승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높일 수 있어. 대부분 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송명희 자매는 저렇게 생긴 분입니다. 저렇게 태어났습니다. 저분이 이 세상이 공평하겠습니까? 그토록 지독한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녀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어진 거잖아. 저 여자가 불공평하다고 말해도 공평하다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 여인은 뭐라고 피를 토하듯이 말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세상에 저 여인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공평하시겠어요? 믿습니까? 바른 선택을 하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택하고 옳은 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면 세상에 이 세상에 그냥 남보다 백배 천배 만배 가지고도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교회도 원망의 대상이 되고 목사도 원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이거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은혜 받았더니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원수 같은 형들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과거에 어떠했든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 같은 좋은 것을 선택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도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수도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겁니다. 마르다의 선택도 주님을 사랑해서 한 거고 마리아의 선택도 주님 사랑해서 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마리아는 얌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녀를 더 높였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리아의 선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선택하고 성령의 도움받아 승리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